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구로입니다. 과학하는 꾸로 곽구로입니다. 어제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에 대해서 대한 논문을 저희가 읽어봤었는데요. 네, 솔라셀 이피션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정확한 어떤 수식을 제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솔라셀 이피션시 캘큘레이션이라는 말을 구글에다 한번 쳐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여기 한번 지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키피디아 들어갈까요? 네, 위키피디아죠. 솔라셀 에피션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필팩터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쵸? 필팩터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한번 일단 보도록 하고. 솔라셀 에피션시. 어라? Efficiency Calculation. 아까 나왔던 식이 있었는데, 그 식이 여기 안 보이네요. 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Solar Cell Efficiency. 여기 한번 보면, Solar Cell Efficiency refers to the portion of energy in the form of sunlight that can be converted via photovoltaics into electricity. The efficiency of the solar cells used in a photovoltaic system in combination with latitude and climate determines the annual energy output of the system. 무슨 말이지? 모르겠네요. 여기 식?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식을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아, 이게 이미지네요. 구글 이미지 리졸트네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죠? Solar cell efficiency maximum. eta max는 p max 나누기 2 곱하기 ac 곱하기 100. efficiency는 maximum efficiency네요. maximum power output이 와트로 나오고 incident radiation flux 그 다음에 collection area, output power 그냥 input power분의 output power네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input power는 이제 빛이고 그 instant radiation flux에다가 그 flux는 이제 intensity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instant radiant flux는 이제 단위 넓이당 power에다가 그래서 넓이 곱해주고, 네. 뭐 간단하네요. 그냥 인풋 파워분의 아웃풋 파워네요. 그렇죠? 인풋 파워는 빛이 들어온 파워고, 아웃풋 파워는 전기의 전력량 파워겠죠? 네. Solar cell efficiency calculation. Solar cell efficiency calculation. 그냥 이게 단가? 그건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인풋 파워분의 아웃풋 파워.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efficiency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위키피디아에서 efficiency를 한번 계속 그 검색을 해볼게요. efficiency를 검색을 해보면 46%까지 나온 적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46%까지 나온 적이 있죠. 좀 키워볼까요? 여기 지금 46%라고 써있는 이만큼까지 나온 적이 있대요. Solar cell efficiency at 46% was achieved. 네. 대단하군요.
그다음에 갑자기 커졌네.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지? 이상하게 오늘 크롬이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지금. 제가 지금 줄이고 있는데 200%까지 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막 500% 보이고 있어요. 필 팩터라는 말도 있고 퀀텀 이피션시라는 말도 있네요. 필 팩터라는 말도 사실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사각형 모양 안에서 그 사각형 모양을 얼마나 채우느냐 뭐 이런 와 깜짝이야. 이러면 곤란하지. 컴퓨터가 굉장히 지금 반응을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하고 있어요. 신기하군요. 필 팩터 쪽에 한번 가볼까요? 조금만 줄여볼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게필 팩터라고 하는데, FF라고 해서, 왜또 일로 왔니? 네, 이렇게 생긴 게필 팩터라고 하는데, FF라고 써 있고, PM을 VOC랑 IOC로 곱해서 나눈 거가 지금 필 팩터네요. 그 PM이 뭔가 보니까, Power at the maximum power point가 PM이고요. Divide by the open circuit voltage, 그러니까 VOC고, 네, VOC, IOC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JOC로 쓸 때도 있고, IOC로 쓸 때도 있고, 뭐, 네. Short circuit current, ISC네요. Short circuit current. 그쵸. V는 open circuit이어야 되고요. 그쵸. V를 잴 때는 open circuit이어야 되고. I를 잴 때는 숏 서킷이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야지 I를 재겠죠. I를 오픈 서킷에서 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VOC 곱하기 ISC가 되면은 무슨 일이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오픈 서킷이니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전압인 셈이죠. 그쵸? 그리고 숏 서킷 숏 서킷 커런트면은 현재 어떤 지금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커런트가 되는 거죠. 저항을 최대로 줄인 거니까, 숏 서킷이니까. 그러면은 현재 시스템에 갈수 있는 최대 전압 곱하기 최대 전류가 말하자면 최고 파워가 되는 거고, 그거랑 실제로, 내가 어떤 최대 파워를 얘기하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PM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PM은 실제로 내가 잰 최대 파워가 아닐까. 네. PM이 뭘까? 정확히. 에타 곱하기 A 곱하기 AC 곱하기 G인데 AC도 뭔지 모르겠고 G도 뭔지 모르겠지만 네. AC는 뭐지? G는 뭐지? 네. 에타는 효율이고 AC가 뭐냐 만약에 A가 에어리어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군요. 네. 설명이 없어. 그 수식의 앞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맥시멈 파워포인트에 대한 얘기도 여기 있네요.
액션 파워포인트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해서 뭐 그런 데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높이 나온 게 맥시멈 파워포인트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인스턴트 일루미네이션에 대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 팩터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거죠. 여기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전압과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전류가 이렇게 각각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맥시멈 파워 포인트가 파워 at the maximum power point가 얼만큼 나왔다. 그러므로 만약 이게 높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1이 최대가 되는 거고, fill factor라는 거는 최대 값은 1이 될 테고, 당연히 그거보다 낮은 그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걸 텐데 여기 보면은 the fill factor has a value around 80% for a normal silicon PV cell. 그냥 일반적인 포토볼테이크, 실리콘 포토볼테이크 셀에서는 80%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쓸까요? Efficiency. Efficiency는 그냥 output power 나누기 input power인데, 근데 저 output이, P out이 얘는 일렉트릭이고요. 그다음 P 인풋은 옵티컬인 거죠, 그렇죠? 네. 옵티칼이야, 옵틱이야? 하여튼 네 그런 거죠. 일렉트릭 옵틱 파워 옵티컬인 또 옵티컬인데 일렉트리컬이 아닌가? 네. 하여튼 옵티컬 파워분의 일렉트릭 파워가 이제 efficiency라고 할수 있고요. 그, 46%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다, 뭐 이런 거고. 근데 fill factor는 최대 나올 수 있는 파워분의 그 시스템, 그러니까 최대 측정된 파워를, 최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최대 갖출 수 있는 파워분의, 최대 측정된 파워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어제 봤던 거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논문을 볼까요? 제가 오늘 찾아놓은 논문은 네, 이 논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 논문을 읽진 않았고, 네, 받아놓은 거죠, 그냥. 네, 구해놓고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 중인 거죠. 제목을 이 논문은 뭐 나노 레이저 논문이죠. 네, 나노 레이저 논문이고 그 정광용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은 분인데 그분 논문에 제가 이름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여기 볼까요? 그 제가 이제 고려대 박홍규 교수님 방에 있을 때그 방에 있을 때네그 정광용 박사님 논문에 제가 이름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 23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나온 네뭐 저도 제 논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광용 박사님의 일저자인 논문이에요. Electrically Driven Nanobeam Laser라는 그런 논문인데 이 논문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이 논문은 워낙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또한번 인용이 돼서 또 이제 도대체 어떤 논문이 네이처 포토닉스에서 이 논문을 인용했나 궁금해서 또 찾아보고 근데 또 22번 보니까 이거는 네, 고려대 박홍규 교수님의 어떤 유명한 논문이죠. 사이언스에 나온 네, Electrically Driven Single Cell Photonic Crystal Laser 네, 유명한 논문이죠. 네. 그 논문도 또 인용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인가 궁금해서 보려고 왔습니다.
네이처 포토닉스에 나왔고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은 하이브리드 인듐 포스파이드 온 실리콘 내놀라이드 다이오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인듐 포스파이드 온 실리콘 내놀라이드 다이오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네요. 인듐 포스파이드, 네, 인피라고 하는 보통 뭐 그렇게 하는 물질이고, 인피가 실리콘 위에 있는 거죠. 나노레이저 다이오드. 반도체 레이저고요. 그 저자들 이름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저자들 이름 한번 쭉 읽어줘야죠. 이 사람들 다뭐 이거 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름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귀욤 크로스니, 크로스니에, 귀욤 크로스니에, 도리안 산체스, 소피 부쇼, 폴 모니에, 그레고아르 보두앙, 이자벨 사니에스, 라마 라즈, 파브리스 라이네리. 약간 프랑스, 뭐 캐나다, 그다음 뭐식 이름하고 뭐그 스페인식, 뭐 남미식 이름, 그다음에 인도식 이름, 이런 이름 좀 섞여 있네요. 귀욤 크로시니에, 도리안 산체스, 소피 부슈, 폴 모니에, 그레고아르 보두안, 이자벨 사니에스, 라마 라즈, 파브리스 라이네리. 파브리스 라이네리.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소속인지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까지 있네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군요. 1번이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A인데 프랑스. 네. 크로엘스가 어딜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디 프랑스 어디라고 하네요. 네. 1번. 1번 몇 명이지? 1번 한 명. 한 명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귀욤 크로시니에가 그 2번에서 일을 하다가 취직을 한 거죠. 1번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토리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회사인 것 같잖아요. 네, 여기 취직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보고 2번은 소속이 보니까 Centre de Innovations et de Nanotechnologies, CNRS, Université Paris Sud, Université Paris Saclay, 뭐야 이거? 계속 이어지네? Université Paris Sud, Université Paris Saclay, C2N, Marcoussis, 이거 91460, Marcoussis France. 네, 이렇게 해가지고. 946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Centre de Nanosciences는 나노 사이언스 센터겠죠, 그렇죠? 그리고 A는 and니까 나노 사이언스 센터 and 뭐 아니죠? 나노 사이언스 and 나노 테크놀로지 센터고요. 네, 이거 CNRS라고 그 프랑스 어떤 뭐 국립 연구소죠. 네, Centre National de Recherche Scientifique라는 어떤 프랑스의 CNRS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거대한 그런 연구소고요. 이게 그 CNRS 소속이면서 동시에 여기 파리 시드 남파리 대학교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2번입니다. 이게 이제 주 어떤 어필리에이션인 것 같고요. 2번이 제일 많죠. 여기 도리안 산체스, 소피 부슐, 몰 모니 해가지고 뭐다 2번이죠. 3번 이 사람만, 이 마지막 파브리스 레이네리, 이 마지막 사람만 3번이 또 있네요. 3번은 여기도 또 프랑스네요. Université Paris Diderot, Sorbonne Paris Cité 75207 Paris Cité 13 France.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파리 디데로 대학교라는 데가 있네요. Université Paris Diderot. 뭐잘 모르겠지만 네. 그 소르본, 파리 소르본이라는 곳에 있나 봐요. 네, 어쨌든 하여튼 다 프랑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논문 냈군요. 나노레이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앱스트랙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앱스트랙트.
The most awaited convergence of microelectronics and photonics promises to bring about a revolution for on-chip data communications and processing. 네.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랑 포토닉스를 이렇게 잘 컨버지하면은 뭐 그렇다는 얘기고. 네. Among all the optoelectronic devices to be developed, power efficient nanolaser diodes able to be integrated densely with silicon photonics and electronics are essential to convert electrical data into the optical domain. 나노레이저 다이오드 중요하다.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파워 이피션트한 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 네. 왜 일렉트리컬 데이터를 옵티컬 도메인으로 컨버트를 해야 되는 거를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옵티컬 그 자체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왜 일렉트리컬 데이터를 옵티컬 도메인을 컨버트하는 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나노 레이저 다이오드인데 저거 없죠? 뭐지? electrically driven 뭐 이런 거 없죠? 그쵸? electrically driven 아니네요. 광펌핑이 아니지. 근데 레이저 다이오드면 무조건 그냥 전기로 나오는 거예요. 다이오드니까. 아, 그쵸. 나노레이저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라는 말에 그냥 electrically driven 이라는 말에 그냥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얘가 인듐 포스파이드 온 실리콘 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실리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밑밥을 깔고 가는 게, electrical 데이터와 섞을 수 있다. 잘 이렇게 결합이 된다. 왜냐면 실리콘 위에다 했으니까. 다른 실리콘 일렉트로닉스와 실리콘 기반한 일렉트로닉스와 잘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 또 Here we, 네, 이거 항상 나오죠. Here we report a demonstration of ultra-compact laser diodes based on one-dimensional photonic crystal nanocavities made in indium phosphide nanoribs heterogeneously integrated on a silicon waveguide circuitry. 오, 네. 실리콘 웨이브가이드, 뭐, 실리콘 그쪽에다가 이렇게 다 붙인 거죠. 지금 원디멘셜 포토닉 크리스탈 나노 캐비티에서 나오는 울트라 컴팩트 레이저 다이오즈고요. 이걸 데몬스트레이션 했는데, 인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보면, The specific nanorib design enables an efficient electrical injection of carriers in the nano cavity without spoiling its optical properties. 네, 이런, 그러니까 캐리어 인젝션 잘 되는데 efficient하게 잘 되고 그걸 이렇게 옵티컬 프로퍼티를 망가뜨리지 않고 잘 efficient하게 캐리어가 잘 들어간다. 캐리어 뭐 일렉트론 홀 이런 애들이죠. 그렇죠? 일렉트론이라고 보면 되죠. Room temperature continuous wave. 네, 이런 거 항상 중요해요. 네. Room temperature continuous wave.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 레이저 만들 때 항상 중요한 거. 왜냐하면 로템퍼러처에서 보통 잘 되거든요. 근데 룸템퍼러처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로템퍼러처에서 잘 되는 이유는 저항이 적으니까. 템퍼러처 낮추면 저항이 적어서 잘 돼요. 레이저가. 잘 되는데 룸템퍼러처를 원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쓰기 편하니까 룸템퍼러처가. 룸템퍼러처 컨티뉴스 웨이브. 네, 컨티뉴스 웨이브도 펄스 웨이브로 하면 더 잘 돼요. 파워가 이렇게 빵빵하고 이렇게 확확 넣어주니까 잘 되는데 컨티뉴어스 웨이브가 더 실용적이죠. 계속 나와야지. 계속 넣고 계속 나와야 레이저가 계속 나와야 좋은 거지. 이게 레이저가 팡팡팡 나오는 것보다는 레이저가 쫙 나와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 CW인 게 더 좋은 거고 싱글 모드. 네. 싱글 모드인 게 더 좋죠. 네. 그래야 이제 깔끔하니까. Single mode operation is obtained with a low current threshold of 100 microampere. 로 threshold가 어느 정도가 제가 뭐 low current threshold라고 얘기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도 threshold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까. Laser emission at
1.56 micrometer in the silicon waveguides is obtained with wall plug efficiencies greater than 10%. 지금 1.56, 1.56이면은 1550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통신 대역대에서 지금 실리콘 웨이브가 그래서 레이저 에미션이 지금 나온 거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화장대에서 레이저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죠? Wall plug efficiency is greater than 10%. 월 플러그는 제가 볼 땐 벽에 있는 그냥 그 파워포인트 아웃렛에다가 팍 꽂았더니 10%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This result opens up exciting avenues for constructing optical networks at the sub-millimeter scale for on-chip interconnects and signal processing. 옵티컬 네트워크, 서브 밀리미터 스케일, 온칩 인터커넥션, 커넥스, 시그널 프로세싱.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걸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텐데, 레이저 다이오드 좋은데, 왜 했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니까, 장점이 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옵티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서브 밀리미터 스케일에서. At the 서브 밀리미터 스케일. 서브 밀리미터 스케일이 사실 대단히 막 있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칩 인터커넥스. 온칩 인터커넥스. 인터커넥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일렉트리컬과 옵티컬을 연결해주는 그런 커넥터,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거랑 옵티컬 데이터가 연결되는 그거랑 옵티컬 데이터가 이제 흐르는 쪽이랑 칩 위에서 연결을 하는 거죠. 딱 이렇게. 그래서 일렉트릭 데이터가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일렉트릭이든 일렉트로닉이든 데이터가 들어오면 걔를 이제 이 일렉트릭 데이터랑 포토닉스 데이터랑 이렇게 잘 컨버팅이 되는 거죠. 칩 위에서. 온칩 데이터, 온칩 인터커넥트 앤 시그널 프로세싱. 시그널 프로세싱도 지금 온칩이라는 얘기겠죠, 아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광용 박사님 23번 논문이었나요? 23번이네요. 네. 정광용 박사님 논문. 정광용 박사님 논문이 어디에 인용됐는지 한번 봅시다. 네, 저 electrically driven nanobeam laser인데 23번 이런 거 궁금하니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볼까요? 여기 있죠. recently라고 시작하는 이 문단 단락의 여기다 지금 인용이 됐네요. Recently, electrical operation has been demonstrated using vertical and horizontal P-type intrinsic N-type junctions implemented in 3-5 semiconductor structures. 네. Vertical PIN. Vertical PIN이 지금 그 박홍규 교수님 거랑 정광용 박사님 거, 이거 두 개가 지금 Vertical PIN의 예로 electrical operation 의 예로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인용이 된 거고요. Horizontal PIN도 있는데 이거 뭐지? Horizontal PIN도 좀 유명한 게 몇 개 지금 생각나는 게 있네요. 네. 그것들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22번 이 박홍규 박사님 거는 박홍규 교수님 거는 recently라고 하긴 좀 그렇죠. 2004년 거니까. 정광용 박사님 거는 recently라고 할 만하죠. 네. 그렇게 아주 오래된 게 아니니까. 2013년 거니까 이제 한 4년 됐네요. 네. 24번, 25번이 그 인플레인 PIN, 그러니까 horizontal PIN 구조인데 B 앨리스라는 사람이랑 타케다라는 사람이네요.
네, 2011년 네이처 포토닉스인데 울트라 로 스레쉬홀드 일렉트리컬리 펌프드 퀀텀 다 포토닉 크리스탈 내노 캐비티 레이저. 아, 이런 논문이 있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Few femtojoule per bit data transmission using directly modulated lambda scale embedded active region photonic crystal lasers. 오, 이런 것도 있었네요. 2013년에 타케다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뒤에 뭐, 보나마나, 그, 일본에 유명한 사람 몇 명 있죠, 그쵸? 아, 누구지? 아, 갑자기 생각나네. 바바 말고, 그, 송봉식 교수님, 송봉식 교수님이 포닥을 했던, 박사를 했던 건가? 포닥을 했던 건가? 송봉식 교수님이 있었던 연구실이 있어요. 아,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일본에 유명한 사람이 한 3명 있는데, 이 포토닉 크리스탈 레이저, 포토닉 크리스탈 이쪽으로, 그, 이제, 네. 오. 노다. 아, 노다는 없다. 노다 그룹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네, 노다 그룹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네, 여기 타케다.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피규어 1번 한번 가볼까요? 피규어 1번. 우린 언제나 피규어를 보죠. 피규어부터 보죠. 피규어 1번은 A번, 피규어만 보죠, 사실. 1번에 A번은 보니까, 어휴, 뭐 복잡하네요, 생긴 게. 근데 이 가운데 보면, 이게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네, 여기 가운데가, 이게 지금, 1차원 포토닉 크리스탈이 지금 있는 거죠, 그쵸? 여기 L이라고 써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아, 이거 D자는 잘 보이지도 않네. 이거 화살표가 안 보여.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화살표가, 아, 이게 D자가 화살표가 안 보여. 뭐 이렇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지금 포토닉 크리스탈, 1차원 포토닉 크리스탈인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P 콘택트가 이렇게 있고, N 콘택트가 이렇게 있고, 네.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보면. 네, P 콘택트가 있고, N 콘택트가 있고, 길이가 L. 그러니까, L을 지금 표시한 거는 전류가 들어가는 그 전류가 인젝션 되는 그 길이가 L이다. 이렇게 지금 굳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파란색 바닥이 실리콘인가 보죠? 네. 그리고 N컨택, P컨택트는 아마 금으로 지금 만든 것 같고요. 그 1차원 포토닉 크리스탈 아까 인피라 그랬죠? 인피, 인디움 포스파이드, 인피, 네. 실리콘이죠. 여기 화살표 점점점 있는 거 화살표 뭔지 한번 볼까요? 오. 이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라고 지금 또 설명을 해놨네. 이 바닥이 이제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고. 아. 이 파란색은 P-doped 실리콘이겠죠. 네, P-doped 실리콘인가? 실리콘이 아닌가? 네, 하여튼 바닥은 실리콘이고, 밑에가 P-doped고, 위에가 N-doped고, 그 다음에 액티브 리전이 중간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 이 바닥, 아, 이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가 이렇게 회색으로 있고, 이렇게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네, B번 그림,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B번 그림 바로 이어서 보면,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가 이제 있고, 그 밑에 SiO2는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랑 인덱스 차를 좀 주기 위해서, 가이딩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SiO2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살짝 떠 있네요. 실제 구조가. 실제 구조가 SiO2에 의해서 살짝 떠 있는데, 보면은 P-doped, active, N-doped, PIN이 다 인피겠죠, 그쵸? 인피, PIN 구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Intrinsic 부분이 이제 active region인 거고요. PIN,
PIN에서 이제 그 다이오드처럼, 그러니까 다이오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걔네들이.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고, 네.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C번, 피규어 1번에 C번 그림을 보면요. 네. 지금 이제 PIN의 층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번이. 그냥 200 갑시다. 250. 자, 요 정도 확대해서 볼게요. 그 NIP, PIN인데 그 엔도프트 된 거랑 피도프트 된 거랑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퀀텀 웰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퀀텀 웰이 그 인듐 포스파이드인데 인피인데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퀀텀 웰이 인가스피. 흔히 인가스피를 인듐 갈륨 알세닉 포스파이드라고 해서 인가스피인데 걔네들이 이제 비율이 살짝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엔도프트 된 거는 완전 인피밖에 없고 피도프트 된 거는 이제 그 갈륨 알세나이드가 좀 더 섞여 있는 인가스피인 거고요. 근데 비율이 이제 알세닉 비율이 이제 더 높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그 사이는 이제 노란색하고 빨간색 이제 퀀텀 웰로 이렇게 네, 퀀텀 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CB와 VB는 이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밴드 이렇게 그려져 있고 PIN 접합된 이런 반도체 구조입니다. 크로스 디렉션까지 표시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먼저 N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퀀텀 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피도프트 된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켰다 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 이제 여기가 다 액티브 리전이 되는 거죠. 피규어 캡션을 한번 읽어볼까요? Figure 1. Schematics of the hybrid nano laser diode made of an NP based 네. NP based 1D PHC nano cavity heterogeneously integrated with a SOI waveguide.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Schematics죠. Schematics고 hybrid nano laser diode 왜 hybrid라고 했냐 하면 이게 웨이브가이드랑 연결이 돼 있어서 하이브리드라고 한 건가? 그러게요. 왜 하이브리드라고 했을까요? 웨이브가이드랑 연결해서 아마 하이브리드라고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Schematics of the hybrid nano laser diode made of an NP-based 1D photonic crystal nano cavity heterogeneously integrated with the SOI waveguide. 네, 뭐 그렇습니다. NP-based 레이저고요. 네. A. 3D view. A 아까 3D view고. D is the distance of the p-type metallic contact to the edge of the drilled semiconductor strip. And L is the width of the p-type metallic contact, SiO2 and the adhesion bonding layer, BCB, are not displayed. 아, 네. SiO2랑 adhesion bonding layer는 BCB는 안 나왔다고 하네요. 3D view에서는. 보여주면 좀 번거로우니까. 네. 뭐 이런 3D 뷰, 이거 그림은 약간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 이렇게 생긴 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브리케이션 하는 게 간단해 보이진 않네요. 뭔가 좀 이렇게 피곤해 보이긴 하네요. 그쵸?
웨이브 가이드를 먼저 만들고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 가이드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는 게 힘든,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윗부분이랑 밑에 부분 따로따로 만드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웨이브 가이드 밑에 부분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SiO2 놓고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 만드는 건 이제 할 수 있죠.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랑 이 위에 거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피, 인가스피 이렇게 퀀텀 웰에 잘 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컨택트 P타입, N타입 컨택트 만들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는 꽤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게 이 밑에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랑 위에 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BCB가 이게 어떻게 붙이는 거야 이게 The Adhesive Bonding Layer인데 BCB가 뭐지 이게? BCB가 뭘까요? BCB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근데 어쨌든 어떻게 붙이든지 이거를 딱 맞춰서 잘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붙인 다음에 팹을 하든지 아니면 다 팹을 각각 위아래를 다 각각 팹을 하고 이제 붙인 건데 이거 붙이는 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붙였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패브리케이션이 엄청 빡센 그런 논문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네. 그런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드는군요. 지금 일단 그 다시 또 이제 캡션 계속 읽어볼까요? B번 Cross section that shows the silica encapsulated nanorib structure bonded on top of a silicon waveguide. Silica encapsulated nanorib structure. 네. 이 전체를 그냥 silica encapsulated nanorib structure라고 부르나 봐요. 아까 그 윗부분. 네. nanorib. 저희는 나노빔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나노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그거나 그거나죠. Metallic contacts are not displayed. 네, metallic contact은 displayed 안 돼 있고. C번 doping profile atom per cube centimeter네요. Doping profile atom per cube centimeter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INPI-based heterostructure transverse band diagram. CB and VB denotes respectively the conduction and valence bands. 예, 뭐 그렇겠죠? 네. 네. 도핑 프로파일이고요. 도핑 프로파일 이렇게 되어 있다. conduction band, valence band 약간 이렇게는 뭐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 거죠. 정확한 값을 보여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랩이 엄청 빡세 보이네. figure 2번 가볼까요? 자, 이게 figure 2번에 A번하고 B번인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얼핏 보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써있네요. simulated electro-optical 여기 보면은 Simulated electro-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nanolasers as a function of D and the P metallic contact distance. 아,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다 했네요. D가 아까 뭐였죠? 이 그림에 보면 D가 아까 뭐였냐면 아, 이거 P 컨택하고 나노 빔하고 이 나노 립 사이의 거리, 피컨택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 그게 D네요. L은 이제 피컨택의 자체 길이. 네,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지? 네, 그러게요. 이건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죠? D를 바꿨다. 거리가, 그러니까, 일렉트릭 컨택하고, 액티브 대
액티브 레이어하고 액티브 리전하고 거리가 바뀌었다. 점점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한다. 그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뭔가를 봤대요. 보고 싶은 건 뭘까? 이거 무슨 캐리어 플로우,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이런 시뮬레이션을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 D를 바꾸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SOV라고 하고요. 왼쪽 축이. 오른쪽 축은 Overall Radiative Carrier, Overall Radiative Carrier Recombination Rate. 네. 이 Y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X축은 마이크로미터 D가 0부터 이제 1.6까지 커지고 있는데 D가 0이다. 이러면 컨택트랑 레이저랑 바로 컨택트랑 나노빔 구조랑 바로 붙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바로 붙어 있으면 그냥 전류를 걸어주는 대로 바로 딱딱 들어가겠죠? 네. 그 대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뭐가 안 좋을까요? 잘 모르겠네. 근데 SO, 지금 까만색이 이제 SOV라는 건데 얘가 0.8에서부터 0.6까지 쭉 낮아지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SOV. 뭘까요? 모르겠고, 이거 나중에 피규어 캡션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Y축 두 번째, 오른쪽 Y축을 보면 Overall Radiative Carrier Recombination Rate인데 Carrier Recombination Rate는 Radiative Carrier Recombination Rate니까 Radiative면은 좋은 거죠. 그렇죠? Non-Radiative가 높으면은 안 좋은 거고 Radiative가 많으면 얘네가 radiative라는 거는 빛을 내면서 recombination을 하는 거니까 electron hole이 recombination을 하는 건데 얘가 radiative recombination이면은 빛을 내면서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이게 1이면은 좋은 거고 0이면은 빛이 아예 안 나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D가 0이면은 recombination rate이 높네요. 네. 신기하게. 근데 electric contact, P contact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recombination이 지금 0.5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즉 inset은 뭔가 하면은 longitudinal position인데 longitudinal position. 이 longitudinal position은 제가 볼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아까 그 그림 있었죠? 여기 그림에서 네 여기서 longitudinal position은 이 나노 막대기 있잖아요. 나노빔 이 나노빔을 따라서 포지션에 따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 2축인 거예요. 그래서 P컨택 딱 중간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longitudinal position 빵이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근데 뭐 양쪽 어디나 똑같으니까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싹 가우시안처럼 이렇게 나오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예쁜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겠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으니까 그 구멍마다 이렇게 뭐가 틱틱틱틱 나와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림이라고 지금 봅니다. 요게 요 인셋. 여기 이제 X축이 longitudinal position이고 Y축이 normalized EM field intensity인데 normalized electromagnetic field intensity가 틱틱틱틱 빨간색으로 틱틱틱틱 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뭐 홀 어디에서 이렇게 뭐 틱틱틱틱 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홀이 뚫려 있는 곳과 홀이 뚫려 있지 않은 곳
어디에서 뜨고 있는 걸까요? 네. 안 뚫려 있는 곳에서 뜨고 있으려나? 네. 그럴 것 같죠? 뚫려 있지 않은 곳에서 뜨겠죠? 그 normalized radiative recombination. radiative recombination을 이제 normalization에서 보여주는 건데, radiative recombination이 많이 되는 곳, 그러니까 normalized EM field intensity가 높은 곳에서 radiative recombination도 많이 되고, 그게 이제 서로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래요.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했네요. 훌륭하네요.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한 것 같아요. B번 볼까요? B번 그림은 X축은 D, 아까 그 똑같은 D죠? Y축이 이제 figure of merit인데, figure of merit이면은 뭘까요? figure of merit이라는 거는 크면 좋은 거죠, 일단. 네, 크면 좋은 거니까. 크면 좋은 건데, 지금 0.5에서 지금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0.5에서 1.0까지 나왔으니까, D가 0.5일 때, figure of merit. FOM이라고 하는 figure of merit이 크면 좋은 거니까 0.5로 만들면 좋겠네요, 일단. 그렇죠. figure of merit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아웃풋 파워가 높거나 그런 걸로 정의를 했겠죠. 인풋 파워, 인풋 분의 아웃풋이 높은 거, 로스가 적고, 뭐 이제 이런 거를 기준으로 정의를 했겠죠. inset을 보면은 이것도 D가 있고 cavity Q 팩터가 있는데, D가 너무 가까우면은 Q팩터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1D 포토닉 크리스탈, 1차원 포토닉 크리스탈 구조인데, 1차원 포토닉 크리스탈인데 디펙트 모드는 아니고 밴드에지 모드를 사용하는 1차원 포토닉 크리스탈 구조인데, 그러네. 1차원 포토닉 크리스탈 밴드에지 구조네요. 그쵸? 네. 그런 건데, 그거에 만약에 컨택이 바로 붙어 있다 이러면은 Q가 확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cavity Q 팩터가 확 떨어지니까 약간 D가 떨어져 있어야, 한 파장 정도는 좀 떨어져 있어 줘야, 적어도 반 파장 정도는 좀 떨어져 있어 줘야 Q 팩터가 이제 좀 나올 만큼 나오는 거죠. 10의 4승과 10의 5승 사이에서 나오네요. 한 5 곱하기 10의 5승 정도에서 Q팩터가 쭉 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캡션 한번 읽어볼까요? 피규어 2. Simulated electro-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nano lasers as a function of D, the metallic peak contact distance. 네. D를 바꿔가면서 봤다. Here L 1 micrometer and applied voltage is 1 volt. 네. L은 그 peak contact의 길이는 그냥 1 마이크로 고정했고, 그 입력된 전압도 1 volt로 다 고정했다. A. The SOV of the EM field intensity in the cavity with the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profile, black squares, and overall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rate integrated in space and normalized to its maximum, orange circles. Inset.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blue, and EM field intensity red profiles along the nanowave cavity for D equals 1 micrometer at the center of the semiconductor strips. 아, inset는 D가 1마이크로인 경우가 inset이네요. 아, D가 1마이크로인 경우, 여기. 네. 네. Zero longitudinal position denotes the center of the cavity. 네, 당연히 뭐 그럴 거고. Both quantities are normalized to their maximum. 다 각자 그냥 자기 맥시멈에서 그냥 한 거고. Simulation. SOV가 뭔지 모르겠네요. 좀 이따 본문에서 SOV가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네. B번. Figure of merit normalized to its maximum calculated from the product of the overlap integral of with the overall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rate and QI. Inset. Calculated QI considering absorption in the P40 per centimeter.
and adsorbed materials 4% 네. 도핑을 40, 센티미터당 40, 센티미터당 4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네. 도핑을 feed up and up 네, 그렇죠. 네. 40? 네, 센티미터당 40 그렇다고 합니다. SOV 좀 찾아볼까요? SOV 피규어 2의 설명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가봅시다. 피규어 2 피규어 2 설명 피규어 2 여기를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이군요. 네. 다 읽죠, 뭐. 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Electrical injection,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뭐 쓰느라고 고생했을 테니까 읽어보죠. Electrical injection of electron hole pairs in the nano cavity is engineered in a vertical NIP heterojunction. Where the N and P dot layers are made of in-P and in 0.84 Ga, 0.16 S, 0.48 P, 0.52 respectively. Which thereby avoids interband absorption at 1.55 micrometer. Electrons are provided by n-metallic contacts positioned on top of the structure at far ends, whereas the holes are provided by p-metallic contacts situated on top of the semiconductor base at a distance d from the sides of the cavity region. In this configuration, the electrons travel in the n-doped layer along the semiconductor strip edged with the PHC, whereas the holes move in the p-doped layer towards the strip from its sides. 3D electrical simulations based on a finite element method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radiative recombination spatial profile as a function of the metallic contact positioning as well as their dimensions. 네. 아, 자 이게 3D electrical simulation based on a finite element method. 콤솔 같은 거 써가지고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네. 그, carrier recombination rate 계산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이거를 좀 해보긴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잘 안 돼요, 계산이.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풀 3D로 계산을 저도 이거 비슷한 걸 풀 3D로 사실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게 막 시메트리를 줘가지고 차원 하나가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게 계산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안 돼요 잘. 네. 근데 이거를 다 했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많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냥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쉽진 않았어요. 제가 해봤을 때 네. Supplementary Information에 이게 있다고 하는데 Supplementary Information에 Full 3D 계산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해보면 해봤는데 이 rate equation 모델이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 계산을 옛날에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디였지? 그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제임스 카훈이라는 어떤 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이런 계산을 엄청 잘해요. 네. 그 카훈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계산을 엄청 잘해요. 네. 저도 이런 레이트 이퀘이션 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제가 해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뭔가 잘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뭔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뭐 잘한 걸 보니까. 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럼요. 어디까지였지? 여기에 대해. 네,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These calculations show that because of the large difference in the mobility of electrons and holes in the semiconductor materials,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지금 홀의 모빌리티보다 70배 정도 높네요. 네. The maximum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rate occurs in the center of the cavity in front of the P-contacts. 아. Ultimately, the P-metallic contacts are placed in such a way as to draw a trade-off between the electrical injection efficiency and the optical losses they induce. As shown in figure 2a, the spatial overlap, 아, spatial overlap. The spatial overlap SOV of the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with the EM field intensity is better that 60% for D less than 1 micrometer. 3D FDT calculations show that D must be larger than 0.5 micrometer to maintain QI beyond 2 times 10 to 4. The product of SOV with QI and the overall radiative recombination rate, green dots defines a figure of merit whose maximum corresponds to a structure exhibiting the lowest laser current threshold. Here the best trade-off is met when 0.5 between 0.5 and 0.75. 오, 되게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했네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게 네. 말이 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일단 네. mobility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mu e가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의 70배 정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렉트론이 인젝션 되는 게 N 컨택트고 홀이 인젝션 되는 게 P 컨택트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레이저가 나오게 하고 싶은 그 장소가 P 컨택트에 더 가까워야 되는 거죠. 일렉트론은 겁나 빨리 움직이니까 가까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N 컨택에서는. 근데 P 컨택에서는 가까워야 되는 거냐면 홀 모빌리티가 안 좋으니까. 겁나 느리니까. 두 개가 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렉트론하고 홀이 딱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데가 우리가 레이저가 딱 레이저 캐비티가 진짜 잘 만들어진 거기서 만나면 좋겠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딱 만나서 그 캐비티 딱 중심에서 일렉트론 홀 리컴비네이션이 팍팍팍 일어나서 거기서 빛이 확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딱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P 컨택트 한 가운데서 그 radiative recombination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홀의 모빌리티가 훨씬 안 좋으니까. 그림을 보면 여기 인셋을 보면
normalized EM field가 있고 normalized radiative recombination이 제일 잘 나오는 데가 당연히 피컨택 한 가운데서 가장 잘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지금 1마이크로 D가 1마이크로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D가 1마이크로. 피컨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다시 보면 그러니까 지금 N컨택은 위쪽 레이어로 되어 있잖아요. 봐봐요. 이게 N컨택은 위쪽 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여기가 지금 레이저가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그 나노립, 나노 뼈다귀, 갈비뼈 한가운데 1차원 구멍 뽕뽕 뚫린다. 여기 가운데가 레이저가 나와야 될 부분인데 N컨택은 지금 요 위쪽 레이어 P 이게 NI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 레이어에 지금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N도프트, P도프트가 있는데 N도프트에 N컨택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위에가 지금 N도프트 된 레이어잖아요. N도프트 된 레이어에 지금 N컨택이 붙어있고 P컨택은 요 바닥에 이제 P도프트 된 레이어에 붙어있는 거죠. 이거 컨택하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았겠는데 이 컨택 만드는 것도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뭔가 이 컨택 만드는 것도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 컨택 만드는 것도 이게 꽤 빡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을 올렸겠죠. 전체를 다 만들고 이게 지금 골드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골드 컨택만 딱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컨택을 다시 여기다 만든 거죠. 그 이빔 리소를 해가지고 그려서 리프트오프를 해가지고 만든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어쨌든 이 컨택도 정확한 위치에 만드는 게 완전 빡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와, 대단하네요. 근데 네, 이거를 만들 때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이 컨택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 계산을 했다, 이거를. 이걸 계산을 했다.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뭐, 사실, P 여기 놓고, N 여기 놓고 하면은 되겠지라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했다. 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나를 또 뭐 했냐면, 아, 그래서 이제 말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놓으면 좋은가 해서 봤는데 뭐 어디다 놓으면 좋더라. 그러니까 radiative recombination이 가장 많이 되는 컨택의 위치가 어디다 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뭘 했냐면 그런데 이 컨택이 또 너무 가까우면은 cavity Q-factor가 완전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cavity Q-factor가 좀 괜찮은 Q값이 한 10의 4승 정도 넘게 나오려면 D가 그래도 좀 컨택이 완전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약간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0.5 정도다. 그래서 이걸 딱 곱한 거예요. 이 그 오버랩 되는 그거랑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랑 되는 거랑 이 Q값이랑 곱해버린 거죠. 그래서 figure of merit라는 걸 정의를 해서 그게 최대가 되는 데가 D가 0.5에서 0.75 사이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면은 Ultimately, P-metallic contacts are placed in such a way as to draw a trade-off between the electrical injection efficiency and the optical losses they induce. Electric current가 가장 잘 들어가면서 optical loss는 가장 적은 그 곳을 찾아서 메탈 컨택트를 딱 놨다. 그게
As shown in figure 2a, the spatial overlap is the V of the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With the EM field intensity is better than 60%, 4D is less than 1 micrometer. 3D FDTD calculations show that D must be larger than 0.5 micrometer to maintain QI beyond 2 times 10 to 4. The product of SOV and the product of SOV with QI and the overall radiative recombination rate이걸 다 곱했다고? SOV랑 QI랑 recombination rate까지 다 곱했다고? 뭘 곱한 거야? 세 개를 다 곱했다? 그러니까 여기 까만 점 이게 SO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버랩이 잘 되는지 뭐랑 뭐가 오버랩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Electromagnetic Field Intensity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모드가 있겠죠? 그렇죠? 이 구조에서 생기는 뜨는 그 모드가 있고 그 모드에 Electromagnetic Field가 있겠죠? 그건 이제 FDTD가, TD 같은 걸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계산을 한 모드 프로파일이 있고 그 모드 프로파일이랑 그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이 되는 거랑의 오버랩을 계산을 한 게 SOV인 거예요. 네.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그러니까 Radiative Recombination of Carriers죠. 그쵸? 네. 그거를 계산한 게 SOV이고, 그러니까 Recombination이 되는데, 그 돼서 빛이 나올 텐데, 그거랑 그, 이, 지금 내가 물리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에 뜨는 모드 프로파일이랑을 연결해가지고 오버랩을 계산해보니까 오버랩이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하면은 그냥 D 딱 붙어있으면 더 좋더라는 거죠. 붙어있으면 더 좋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overall radiative carrier recombination rate는 뭐냐면 overlap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recombination 되는 애들이 얼마나 되느냐 다 해서 recombination이 되는 carrier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다 그냥 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recombination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여긴데 이미 곱한 건가? 아니지 이미 곱한 게 아니라 이미 곱한 건가? 잠깐만 spatial overlap of the carrier radiative recombination with the EM field intensity. 캐리어 radiative recombination 이랑 EM field intensity랑 스페이셜 오버랩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뭐냐 캐리어 리콤비네이션이 그 구조상에서 여기저기서 다 일어날 텐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그치 그러니까 캐리어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데 그게 구조상에 다 퍼져 있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마구마구 퍼져 있으니까 어디선가는 일어나고 어디선가 뭐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그 일어나는 애들 중에서 내가 띄우는 옵티컬 모드랑 잘 겹쳐지는 애,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애들이 얼마나 잘 겹쳐지는가를 얘기하는 게 스페셜 오버랩이고, 그러면은 캐리어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는 뭐냐면은 총 생긴 캐리어가 총 생겼어. 총 생겼는데 100개가 생겼으니까 일렉트로도 100개 생기고 홀도 100개 생기고 있는데 얘가 리컴비네이션 해 100개가. 근데 그 중에서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 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 차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앞에 얘기는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 하는데 걔네가 퍼져 있어 공간상에.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해. 근데 그거랑 옵티컬 모드 프로파일이랑 오버랩이 되는 게 어디가 어떻게 놓으면 오버랩이 가장 잘 되느냐에 대한 얘기고, 근데 지금 이거는 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레디에이티브 캐리어 리컴비네이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공간상이 얼마나 퍼져 있냐는 상관없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리컴비네이션이 100개가 있으면 그 100개의 리컴비네이션 중에 레디에이티브 리컴비네이션이 10개다 뭐 100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쵸? 곱하면 내가 만든 옵티컬 모드 프로파일에 가장 잘 겹쳐지면서 캐리어 리컴비네이션 레디에이티브 캐리어 리컴비네이션이 높은 애들이 얼마나 잘 겹쳐지느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죠. 이거 곱하고 그 다음에 캐비티 큐 팩터를 곱하는 거예요. 왜냐면 캐비티 큐 팩터가는 이 생긴 모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살아남느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Q가 높으면은 레이징이 잘 되니까 이 세 개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네요. 네, 아, 훌륭합니다. 이걸 다 곱한 거지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거를. 자, 여기 까만 거, Y쪽 이거 곱하고, 그다음 이거 주황색 이거 이쪽 Y쪽 이거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인셋에 있는 이거 파란 거 이걸 곱해가지고 제일 높은 애가 1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Q값이 확 떨어지니까 이제 쭉쭉 떨어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게 그 오버랩이랑 스페셜 오버랩이랑 그 다음에 리컴비네이션 레디에이티브 캐리어 리컴비네이션 레이시 뚝뚝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데가 여기다. 0.5와 0.75 사이. 이걸 계산을 했다. 는 겁니다. 이게 펩도 빡센데, 이 계산도 완전 빡세겠는데, 이 계산도 장난 아닌데요? 훌륭하네. 훌륭합니다. 굉장히. 네, 훌륭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네. 네, 훌륭한 시뮬레이션을 지금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림 3번. 자, 계속 그 패브리케이션이 엄청 빡셌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Fabricated Hybrid Nano Laser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피 컨택트가 있고 엔 컨택트가 있고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엔 도프트 레이어만 여기 남은 거예요. 지금 바닥은 다피 도프트 레이어고 날린 거지,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날렸지? 잠깐만, 이게. 이거를. 이만큼을 여기만 남기고 여기 주변을 다 날렸는데 밑에 피 도프트 레이어는 또 남아있어. 와. 이거를, 이 깊이도 지금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도 이게 NIP에 NI까지만 날리고 P는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했지, 이런 거는? 우리 사람들 진짜 장인정신이, 장인정신이 장난 아닌데요? 엄청, 이거를, 펩이, 제가 볼때이 펩이 굉장히 빡세다. 한 명의, 한두 명의 지금 박사 과정에 인생을 바쳤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 셈입니다. 훌륭하군요. 여기 지금 엔 컨택트 있고, 피 컨택트가 있고, 여기 지금 엔 도프트 레이어가 있고, 이 바닥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놨죠. 이게 피 도프트 레이어고. 네, 뭐 그런 상태죠. SEM 이미지고요. 요거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네요,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고, 이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랑 이게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피 컨택이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네요, 피 컨택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거의 피 컨택에 여기 가는 거고, 이게 지금 피. 이쪽에 이제 피가 있겠죠. 여기다 이제 피 찍는 거고. 여기 이제 엔 컨택, 여기 엔. 이리 쭉 가서 이제 N 찍는 거. 여기 왜 똑같은 거 있죠, 지금 이거? 하나 더 만든 거죠, 여기 똑같은 거. 여기도 만들고. 밑에 똑같은 거 있죠? 여기도 이거 P 컨택인 거지. 이것도 하나 더 만든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쭉 이어진 거. 하나, 둘, 셋.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한100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띡띡띡띡. 그 중에 이제 제일 잘된거딱 고른 거지. 야. 대단합니다. 장인정신이, 난 이런 장인정신 일본 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프랑스 애들이, 지금 이름이 뭐죠? 일저자? 이건 장인정신이 대단합니다. 귀욤 크로스니에. 크게 될 사람이에요. 이런 장인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파브리스 레이네리. 이 그룹에서 지금 이거를 계속 했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 도리안 산체스. 누가 페브라고 누가 계산을 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에 뭐 이제 계산한 사람도 있고 펩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중에 이제 펩을 이걸 한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캡션은 뭐 딱히 볼건 없는데 그냥 A는 SEM Image of the Fabricated Hybrid Nano Laser After Metallic Contact Deposition. 끝까지 다 만들고 나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B, Optical Microscope Image of the Structure in its Final Stage. 이것도 뭐다 만들고 나서 지금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 잘 만들었네요. 굉장히. 성능을 봐야지, 이제. 자, 이제 성능을 보여줄 때가 됐죠. 궁금하잖아요, 성능이. 이 레이저가 얼마나 잘 되는지. 궁금하죠. A번, current, 액수의 current고,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되어 있네요.
Y축은 emission wavelength는 왜 써놨지? 전류에 따라서 나오는 웨이브랭스가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왜? 전류를 높였더니 웨이브랭스 시프트가 지금 좀 일어났는데 계속 높이다 보면은 1561과 1560 사이 1560.5쯤에서 계속 나오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스펙트럴 라인 위스도 라인 위스는 작으면 이제 좋은 건데 처음에 2.5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란색이 지금 라인 위스가 파란색이에요. 2.5부터 시작해가지고 0까지 쭉쭉쭉 떨어지는데 한 0.1보다도 작은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커런트가 100마이크로 암페어보다 높아지니까 이제 라인 위스가 점점 더 작아지지 않고 이제 딱 거기서 멈추는 그런 느낌이죠. 그게 보니까 웨이브랭스가 1561쯤 1560에서 1561 사이 거기에서 이제 파워가 엄청 높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라인 위스 작아지고 네. 이렇게 해서 라인 위스가 1보다 작으면 이제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에서 보통 1보다 작으면 이제 레이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엄청 작네요. B번 IV 커브 네. IV 커브랑 II 커브 뭐 중요하죠. 그렇죠? 네. 항상 하는 거죠. IV 커브는 전압을 높여가면서 전류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걸 텐데 네. 전압을 쭉 높이다 보면은 이게 다이오드의 특성이죠. 전압 높여서 0, Y축을 높였다고 보면 되죠. 이게 커런트 소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볼티지 소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커런트 소스를 썼다 그러면 이제 X축이 이제 제대로 X축인 거고 볼티지 소스를 쓰는 경우도 있죠. 시험 어떻게 쓰려나? 커런트 소스를 썼을까요? 모르겠네요. 네. 어느 걸 쓰든 사실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파워 서플라이로 이제 볼티지 소스를 썼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0.5V 이때까지 뭐 잘 모르겠다. 0.6V 뭐 잘 모르겠다가 한 0.8V쯤 되면은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레시홀드 커런트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파란색 이렇게 리니어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 선을 쭉 그어서 내려서 한 90 뭐 이 정도가 이제 스레시홀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90 네. 0까지 딱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또 이제 어딘지 잘 모르겠다. 190 네. 이쪽 이제 커런트에 따라서 파워가 이렇게 스레시홀드 넘어가면서 파워가 확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네. A번, B번, 그 다음에 C번 볼까요? C번 그림. Efficiency는 월 플러그 Efficiency는 정말 제가 뭐 처음 보는 건데 그냥 벽에 있는 그냥 거기서 나오는 파워 전원에다가 띡 꽂았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커런트도 아까 100마이크로와트 이상이 100마이크로 암페어 이상일 때 레이징이 됐는데 한 뭐 200마이크로 암페어쯤 되면 효율이 한 12% 된다. 뭐 이렇게 이게 좋은 거겠죠, 아마. 12%면 뭐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네, C번 그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Figure 4번 한번 볼게요. Electro-optical characterization of the laser in CW at room temperature. CW continuous wave at room temperature. 피규어에 아예 이게 그냥 CW room temperature다. 이렇게 딱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제목에. 자신 있다 이거죠. 좋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wavelengths and spectral line widths of the light emitted by the nano laser diode as a function of current. 여기도 function of current라고 그냥 써놨네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current 소스를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Instead, optical spectrum of the emitted light at I equals 150 microampere. 그렇다고 하고요. 150 마이크로암페어일 때, 네, 아예 150 암페어일 때 스펙트럼 이렇게 찍힌다. 요 점에서 뭐 그런 얘기고. 2번, electrical VI in red and optical PI in blue, characteristic curves of the nano laser diode. Optical power in SOI corresponds to the sum of the laser output power coupled in both directions of the SOI waveguide. The indicated error bounds correspond to 5% of the measured optical power. See wall plug efficiency of the nano laser diode. Error bounds 5%.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Figure 4번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죠. 자, 이제 테이블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테이블이 지금 보이는데 State of the art performance of compact MP based electrically powered lasers including this work. 14번 INP on silicon oxide micro disc. 14번. 14번 누구 건가? 궁금하군요. Spuessens.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14번. 얘는 physical volume이 좀 큰 거죠. 마이크로 디스크니까. 그렇죠? physical volume이 좀 커 보이죠. 딱 봐도 7 곱하기 막 7의 제곱으로 막 파이 곱하고 막 이러니까. 그죠? CW는 되고. interfaced with waveguides. Yes네요. 어. waveguide랑 연결되어 있느냐? Yes고. threshold가 600 마이크로암페어. 크다. 네. maximum power 31. efficiency는 모르겠다. D 이거 ND는 또 뭐죠? ND. eta D, eta WP, eta D 둘 다 efficiency일 텐데 eta WP는 wall plug인 것 같네요. eta D는 뭘까요?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형태 efficiency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23번 INP1DPHC 이게 이제 정광용 박사님 네, 저도 이름이 들어간 그 정광용 박사님 논문이죠. 이건 피지컬 볼륨이 굉장히 작은 게 장점이에요. 네, 이게 여기서 아마 제일 작을 거예요. 그죠? 제일 작점? 완전 작죠? 엄청 작죠? 네. 피지컬 볼륨이 제일 작은 게 장점인데 CW에서 안 된다. CW에서 안 됐었나? 안 됐나 보다. 웨이브가이드랑 연결되진 않았죠. 그쵸? 네. threshold가 5 마이크로암페어. 네. 굉장히 작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좀 낮았죠. 그쵸? 네. 파워가 좀 낮았고. 월 플러그 efficiency나. 가장 큰 장점은 물리적인 크기가 제일 작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었죠. 그쵸? physical volume. 네. 25번은 다케다라는 일본 사람인데 아마 노다그룹이나 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본 사람인데 노다나 바바나 뭐
또 하나 또 뭐지? 노다 바바 또 있는데 NTT에 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 이름 세 글자. 요거는 2D PHC니까 2D 포토닉 크리스탈 인플레인이니까 피지컬 볼륨이 아주 작기는 좀 힘들죠. 그쵸? 2D니까. 그 대신 CW에서 되고 웨이브가이드랑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돼 있었다. 포토닉 크리스탈 웨이브가이드랑 연결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스레시홀드는 5로 작았고 파워는 좀 나름 컸죠. 8.75면 나름 컸고 네, 에피션스에 나왔고 그 이거는 SOI에다가 한 원디인데 물리적 볼륨은 꽤 작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다. 25번과 거의 비슷하다. 23번보단 좀 크다. 그 대신 CW에서 된다. 그리고 웨이브가이드도 연결되어 있다. 스레시홀드는 좀 높긴 한데 그래도 파워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피션시가 높다. 이 월플러그드 이피션시 이거 월플러그 이피션시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어디 정의가 써 있겠죠? 월플러그 이피션시. 월플러그 이피션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뭐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월플러그 이피션시. 여기 다른 이피션시가 하나 써 있네요. 월플러그 이피션시는 어디다 정의를 해놓은 거야? 보여달라고. 월플러그 이피션시는 어디에다 정의를 한 것이냐? 하면은 찾아봐야 돼. 자, 검색을 해 봅시다. 월 플러그 막대기가 있었나? 식이 없네요. 네. 월 플러그 이피션시라고 해서 써놓은 식이 없고 본문에 지금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 The wall plug efficiency It's a WP plotted against I in figure 4C peaks at 14 plus minus 0.4% at I 300 microampere. It decreases for large currents because of the onset of a higher order mode at 1.595 micrometer that could easily be eliminated by adapting the cavity design slightly to widen its free spectral range. 네.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easily be eliminated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쉬었으면 했지, 얘네가. 네. 어쨌든 뭐 free spectral range를 좀 더 넓혀가지고 1.595짜리는 걸러내고 하면은 뭐 어떻게 더 좋게 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계산식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월플러그 efficiency가 14%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말고 여기 또 에타 D라고 표시된 게 있는데 얘는 뭔가 보면 The external differential quantum efficiency defined as eta D equals E over H nu dP over DI 네 이렇게 해서 E가 electron charge이고요 H 플랑크 컨스턴트 그 nu가 지금 frequency죠 frequency of light dp over di
이거 V 아니고 누죠? 그리스 글자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또 머리가 멈췄네요. 네. 디피디아이면은 DP는 파워를 커런트로 나눈 거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아까 PI 커브가 있었는데 거기 기울기죠, 그렇죠? 그 옵티컬 파워를 커런트로 그 미분한 거니까 이거는 그 기울기고 거기에다가 P는 와트고 I는 커런트니까 원래 커런트에다가 볼티지를 곱하면은 와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있는 E over H nu는 볼트분의 1의 어떤 그런 디멘전이 나와야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거죠.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dp 나누기 di는 이게 지금 볼트만큼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p가 와트인데 밑에가 커런트니까 암페어에다가 볼트를 곱해야지 와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여기 e 나누기 h nu는 볼트분의 1의 어떤 유닛이 나와야지 이게 efficiency는 단위가 없는 거니까, unit, 그, dimensionless 한 거니까, 그러면은, 뭐지? 근데 E가 쿨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H 곱하기, nu. 이게 frequency of light는, 1 over second 일 거고, 그냥 쿨롱 per second가 나왔어요, 지금? 플랑크 상수 빼고 쿨롱 퍼 세컨드가 나왔고 근데 원래 H nu 하면은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와야 되나? 모멘텀이 나오던가? 에너지 아닌가? H 곱하기 F, HF. h nu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나오는 건 플랑크 상수 곱하기 프리퀀시 하면은 에너지가 나오나?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쿨롱은 거기다 뭘 곱해야지 뭐가 나오지? Q, E, V. 큐에다가 V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오나? 쿨롱에다 볼트를 곱하면 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H 누가 줄이고 그거를 쿨롱으로 나눴으니까 볼트가 남는 거가 맞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에너지고 지금 H 누가 에너지고 E가 지금 쿨롱이고 그래서 원래 쿨롱에다가 볼트를 곱하면은 전압을 곱하면은 어떤 전하량을 가지는 어떤 전하량 쿨롱 뭐 어떤 전하량 Q를 가지 그런 전하가 그 전압 얼만큼 몇 볼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런 에너지에다가 지금 h 누가 이것도 이제 플랑크 상수에다가 프리퀀시 곱해서 이것도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 빛에너지 그렇죠? h바 오메가 그래 h바 오메가라고 보통 부르는 그게 에너지지 그렇지? h바 오메가 h 누나 h바 오메가나 그거나 2파이를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줄이고 위에는 쿨롱이니까 나누면 볼트가 남는 거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맞군요. 어쨌든, 네, 아무튼. 근데 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은, 익스터널 디퍼런셜 퀀텀 에피션시. 이게, 뜻하는 건 뭘까, 이거?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왼쪽은 뭐냐면, E 나누기 H 누잖아요? 그러니까 E는 전자의 전하량이고, H 누는 빛의 에너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전자랑 빛이랑 다이다이 뜨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장의 빛이 가진 에너지가 있고 그거랑 전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자 개수랑 나온 포톤 개수랑 다이다이 뜨면은 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랑 와트로 우리가 계산을 한, 내가 전류를 흘려줬잖아요. 전류를 흘려줬다는 건 내가 전자를 공급해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전자를 공급해 줬는데, 거기서, 얘 P는 이거는 옵티컬 파워잖아요. 이거는 빛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이만큼 공급해 줬는데, 얼마나 빛으로 환산이 됐느냐,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한 개당 빛한 개가 나오면 100%인 거지. 이거는 그렇게 나오면 100%가 되도록 만들어진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한개 넣었을 때 빛이 하나 나오면, 전자 하나 넣었을 때 빛이 두 개가 나오면 미친 거지. 네. 뭐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없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도. 네. 어제 전자 하나 넣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빛이 하나 탁탁 나와주면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이제 퀀텀 이피션시라고 부를 만하죠. 왜냐면은, 네, 전자 하나당 이게 빛 하나, 알갱이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솔라셀에서도 external quantum efficiency라는 걸 얘기를 하죠. EQE라고 해서, external quantum efficiency. 그거는 반대로 빛 하나 들어갔을 때 전자가 하나씩 나오면, 빛 하나당 전자 하나가 나오면 100%가 되는 거죠. external quantum efficiency네. 자,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한 건데, 얘가 지금 이 논문에서는 몇 퍼센트가 나왔냐 하면, external differential quantum efficiency라고 하는 게 35%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기울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기울기랑, 그 다음에 E over H nu랑 해가지고 계산 때린 거죠. 네. 35%가 나왔다고 합니다. 완전 높은 거죠. 그렇죠? 월플러그 이피션시는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네. 월플러그 이피션시는 뭘까요? 그냥 파워분의 파워? 너 집어넣은 파워분에 나온 파워? 그거를 그냥 월플러그 이피션시라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전류 넣고 전압 넣고 파워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분의 나온 파워, 그냥 파워분의 파워. 왜 제가 볼 때는 월플러그 이피션시라고 봅니다. 그게 한 14%. 그 솔라셀 이피션시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었죠. 아까 우리가 이거 보기 전에 솔라셀 이피션시 얘기할 때그 들어온 옵티컬 파워분의 만들어낸 일렉트릭 파워. 그냥 그게 그냥 이피션 솔라셀 이피션시였죠. 네. 그게 아까 뭐40%막 찍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월플러그 이피션시도 그냥 같은 개념의 반대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의 정확 반대 개념.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전류 분에 나온 광 파워, 파워 분의 파워로 다이다이 계산하는 게 월플러그 이피션시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레퍼런스에 혹시 아는 이름이 있나 살짝 궁금하네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살짝 궁금하네요. 이게 카이스트 이용희 교수님 방, 고려대 박홍규 교수님 방, 이쪽에서 이제 상당히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쪽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궁금하네요. 자, 16번 야블로노비치는 그냥 뭐 관결정으로 노벨상을 준다 하면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16번. 이 사람 말고 뭐 한두 명 정도 더 있을 텐데. 네. 아, 여기 송봉식 교수님, 노다그룹 송봉식 교수님 또 있고요. 울트라 하이, 이거 하이큐, 네. 하이큐로 네이처에 나온 거 여기 있고. 여기 박홍규 교수님하고 정광식 박사님 있고. 요거는 자기 논문이고, 보니까. 크로스니어, 이거 자기 논문이고. 크로스니어, 이것도 자기 논문이고. 이 author contribution 좀 궁금하네요. 일단 GC랑 FR은 컨셉을 디자인하고 GB랑 IS가 이거 다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인피베이스 헤테로스트럭처를 그러니까 그로스 했고 그 PIN 구조를 그로스 했고 GC랑 DS랑 FR이랑 SB가 패브리케이션 했고 일저자가 패브리케이션 했네요. 그렇죠? 일저자 패브리케이션 했고 뭐 나머지들도 같이 패브리케이션 했고 GCPM 일렉트로 옵티컬 캐릭터라이제이션 했고 시뮬레이션은 누가 한 거야? GCPM DS 뭐 같이 GC가 다 했네. 그러니까 결국 DSRR FR이 아티클 썼고 RR이 아티클을 썼다는 것은 RR이 뭘까? 아, 라마 라지. 라마 라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쓰는 일은 안한 거죠, 그렇죠? 글만 쓴 거죠, 지금. 네. 글 썼고 FR도 패브리케이션 했어. 오, 지금 파브리스 지금 최종 코리스판딩 오서도 패브리케이션 했어. 실제 일을 가장 적게 한 사람은 뭐 RR이라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겠지만. 그 대신 뭐 전체적인 걸 조율하고 뭐 어떤 매니징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했겠죠, 아마. 재밌네요. 패브리케이션을 좀 볼까요? 아, 모델링도 좀 궁금하긴 하고, 패브리케이션도 좀 궁금한데, 모델링부터 좀 보면, modeling of the electro-optical properties of the NP-based nanowire laser. The electrical injection of carriers and its impact on the radiative recombination rate are simulated using the CentaRus 3D finite element method programmed by feeding the appropriate material properties as well the geometrical features. 야, 이런 게 있구나. CentaRus 3D FEM이라는 프로그램이 잘 되나 봐요. 네, 저 이거 계산하다가 콤솔에서 이거 계산하다가 상당히 힘들어 했는데 아예 다른 프로그램이 있네요. Schottky Read-Whole 네, 이거 하는 거죠. Schottky Read-Whole이랑 Auger Recombination Surface Non-Radiative Recombination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네, 그쵸? Schottky Read-Whole SRH라고 하는 Schottky Read-Whole Schottky Read-Whole Auger recombination, surface recombination, 네. 얘네들은 다 non-radiative recombination, 이런 거다 consideration 했고요.
In all simulations, the BIOS voltage is fixed at 1 volt. 네, BIOS 볼트지고. We calculate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P-contact geometry and position on the recombination rate, amplitude, and spatial profile.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시뮬레이션은 서포팅 머티리얼에 들어가도 supplementary information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얘네가 너무 잘한 거야. 지금 시뮬레이션을 자랑스럽게 지금 본문에 피겨 탁 넣은 거잖아요. 지금 잘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Optical losses caused by the metallic contacts are simulated with a commercial 3D FDD program. 네. 이거 루메리칼로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FDD 많이 하는 루메리칼로 했다는 거죠. 네. 뭐 할만한 거죠. Fabrication. The processing of the hybrid lasers is divided into six main steps. The first step is the NP wafer growth and SOI wafer fabrication. The 3-5 heterojunction is grown in the reverse order by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자, 이거를 뭐 어떻게 네, 웨이퍼 다이스트 한 것까지 막 자세히 써놨고 시멘스 파워를 해야 돼서 이게 좀 아. 예, 이게 페비 지금 이게 약간 진짜 장인정신 페비야. 오, 미친 거지, 진짜. 와, 이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스텝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the second step consists of 뭐죠 웨이퍼 본딩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를 첫 번째 스텝에 만들고 두 번째 스텝에 NP based and SOI dies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NP랑 SOI를 붙였어요. 아, 엣지스탑 레이어가 있구나. 하긴 맞아요. 엣지스탑 레이어가 있어서 이거를 외대치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제가 인피 패브리케이션을 뭐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떻게 딱 여기서 멈췄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엣지스탑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엣지를 하다가 여기 딱 멈추는 거지 여기서. 이게 이제 녹다가 일단 멈추는 거예요. 녹는 건가? 외대치를 하나? 네. Fabrication 봅시다. 여기 H-Stop 레이어가 있다고 지금 써있죠. Fabrication에. 여기 보면은 The second step consists of the wafer bonding procedure. The NP base D and SOI dyes are carefully cleaned in acetone and rinsed in isopropanol. The bonding starts with spinning BC, B-cyclotene 3022-35, diluted in mesylethylene with 2 to 1.5 respective fractions on the SOI. This is placed in contact with the NP dye in a vacuum chamber and press is applied at 320 degrees. The NP substrate and the in-gas H-stop layer are removed in HCl and H2SO5, H2O, H2O311 respectively. H2O2, H2O구나. 이건 뭐예요? 황산인데 그냥 염산 황산인데 막 그냥 오 장난 아니네 막 염산 황산에 막 넣고 막 근데 황산도 이게 묽은 황산이 아니야 진한 황산에 과산소랑 섞은 이야 이거 뭐 저거 아닌가?
뭐, 다 녹는 거 아닌가, 이거 이쯤 되면? 이렇게 위험한 물질입니다. 네. 그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물질이긴 한데, 뭐, 어쨌든. 네. 인것 H-stop 레이어가 왜 벌써 리무브 됐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third step은 이제 패터닝을 하는 거, 이제 다 붙이고 나서 거기다가 포토닉 크리스탈을 만드는 거예요. 패터닝을 이빔 리소에서 만드는 거죠. HSQ 써서 지금, 그러니까 네거티브 톤으로 HSQ를 써가지고 만드는 PMMA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써있죠. Hydrogen Cells Quioxane. Hydrogen Cells Quioxane이라고 하는 HSQ라고 부르는 이거 네거티브 물질 써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빔 리소를 First Semiconductor in the Holes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겁나 만들고, around the structure is fully etched in the semiconductor surrounded on PhD holes and then peeled up the layer and specific enrollment. Optimize this etch process and around 200 nanometer per minute to control the etch depth. 그러니까, 이거 봐봐. Then the semiconductor strip that contains the PHC holes is defined by stopping the 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in the p-doped layer to leave a 100 nanometer thick base. 여기 이제 ICP 에칭 했다는 거죠? 스페시픽 에포트 워즈 디보티드 투 옵티마이즈 디스 에칭 프로세스 투 옵테인 스무스 사이드 월즈 앤 슬로우 에치 레이트 어바웃 200 나노미터 퍼 미닛 투 컨트롤 디 에치 뎁스. 그러니까 이거를 야 이거 플라즈마 에칭을 하는데 P-doped 레이어를 100나노미터 두께로 남기기 위해서 적당한 데 멈춘 거 진짜로 딱 와, 시간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멈췄다. 그런 거 같죠 지금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또 fourth step이에요. 예, 컨택트 만드는 거죠. 이거는 또 이빔 리소 해가지고 이번엔 PMMA 이빔 리소하고 리프트오프 해가지고 컨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컨택도 어닐링을 또 했네. P 컨택이랑 N 컨택도 물질도 달라요. 피컨택, 엔컨택 물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두 번 했단 얘긴가 지금? 두 번 했단 얘기잖아. 이걸 한 번에 이걸 두 개를 다 만들 수는 없어. 이게 물질이 다르면은 한 번 엔컨택을 만들고 패터닝을 뜬 다음에 리프트오프를 해.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서 피컨택을 만들 그 패터닝을 또 하고 다시 또 물질 디포지션 하고 지금 PD 팔라디움이랑 징 팔라디움 징크 PT 백금이랑 금이랑 다 넣어가지고 피컨택을 만들었는데 완전 뭐 이렇게 럭셔리한 물질로 피컨택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어쨌든 엔컨택은 타이타늄 플래티늄 그 다음에 골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또 있어. 서피스 패시베이션 엔캡슐레이션 오브 디 레이저스. 이번에는 그래도 묽은 황산의 과산한 수소랑은 좀 섞었네. 5000대 1 황산 대 물은 5000대 1이면 물이네 그냥 물. 이거는 NH4 2SH2O는 뭐지 이게?
황화암모늄쯤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황화암모늄? NH42S 황화암모니아쯤 되는 건가? It is encapsulated in 1 micrometer of silicon. Silicon dioxide using plasma etching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SiO2로 총, 이게 겉에를 둘러싸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죠, 지금. 플라즈마 인핸스 CVD,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으로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펩 장난 아닌데? Final step is the opening and recontacting the, 아. 그치. 이게 이렇게 다 덮어놓으면, 컨택이 다 덮였잖아.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와, 이거 뭐 완전 장난 아니다, 펩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봐봐요. 이게 SiO2로 이거를 다 덮어버리면은 이 컨택에다가 이거 어떻게 찍을 거야? 이 전극을 갖다 찍어야 되는데 못 찍잖아. SiO2로 다 전부 다 덮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부 다? SiO2로 전부 다 덮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 컨택 찍을 곳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So the final step is opening the and recontacting the vias. Vias are opened in the encapsulation layer on top of the NP contacts using fluorine-based reactive ion etching. 아. 말도 미쳤다, 진짜. 이빔 리스를 또 한 거야? 이빔 리스를 또 했어, 여기다가. 이게 이제 끝난 게 SiO2를 다 하고, 뭐, 무슨 짓을 했냐면, 이빔 리스를 또 했어. 이빔 리스를 또 해서 뭘 하냐면, 지금 이게 SiO2에 다 덮였으니까, 내가 그 만든, 그니까 그 컨택 부분을 다시 뚫어가지고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이렇게 일렉트릭 컨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극을 갖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거길 열기 위해서 이빔 리스를 다시 한 거예요. 또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뭘 했냐면 PMMA를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빔 리솔 했고 이거 물질이 뭐 MAN2410라는 물질이 뭔지 모르겠으나 이런 물질을 위젯을 써가지고 이빔 리솔을 한 다음에 리프트오프를 해가지고 니켈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네가티브 물질의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내가 익스포저를 한 부분이 남아있고 나머지가 다 니켈이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왜 그래야지 내가 익스포저를 딱 한 거기가 컨택이면은 거기가 뚫려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뚫려있고 나머지가 다 니켈이면 되는 거니까 이 MAN2410라는 레지스트는 아마도 제가 볼 땐 네가티브 레지스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니켈을 덮어가지고 리프트풀 해서 날려서 그러면 이제 니켈을 그 리프트오프에서 남은 그 니켈을 가지고 마스크로 써서 리액티브 아이온 엣치를 했다는 거죠. RI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여기 RI라고 써 있을 텐데 네, 플로린 베이스 리액티브 아이온 엣치를 했다는 거죠. 플로린 베이스 리액티브 아이온 엣치가 SF6 같은 건가? 플로린 베이스 리액티브 아이온 엣치 뭐
그런 거겠죠? Fluorine based rectifying etching.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니켈은 HNO3에다가 녹여가지고 없앴다. HNO3가 질산인가? 니켈을 만약에 HNO3. 저도 지금 RI를, 지금 크롬 마스크를 써가지고 RI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니켈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네요. 그쵸? 니켈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왜 크롬이 잘 안 날아가는 게 문제인 상황이 좀 있는데, 크롬도 원래 잘 날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크롬 날아갈 때 다른 것도 같이 날아가서 약간 문제인 게 있는데, 만약에, 니켈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HNO3. HNO3를 써가지고, 없앤다. 녹이면 되는 거죠, 그냥 HNO3에다가. 이 VR라고 하는 지금 recontacting of VRs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the final step is the opening and recontacting of the VRs. VR라고 하면은 보통은 수직하게 있는 금속 컨택트를 VR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 레이어가 위에 레이어가 있는데, 그 두 레이어를 수직하게 연결해주는 애를 VR라고 보통 부르죠. 반도체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그런 게 VR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일렉트릭 컨택이, 그 아까 뭐 P타입 컨택이랑 N타입 컨택인데, 거기다 VR을 연결을 하고, 거기다 더 넓은 지금 패드를 또 이제 또 만든 거죠. 메탈, 여기 보면은 large contact pads가 또 있죠. Large contact pads are defined on top of the vias by electron beam lithography using PMMA. 그러면 이거를 컨택을 근데 결국은 레이저 하나당 컨택 하나씩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아까 보면은 뭐 레이저가 계속 이렇게 어레이로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그거 밖으로 잘 이렇게 크게 뺐겠죠? 빼가지고 뭐 라지 컨택이라고 하면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막 1mm by 1mm 막 이런 컨택인 거죠. 그쵸? 네, 엄청 큰 거. 500마이크로 by 500마이크로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찍을 수는 있지. 훌륭합니다. 이 논문은 제가 볼 때는 이 펩이 미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first, second, fourth, second, third, fourth, fifth, 해가지고 sixth 지금 여기 나온 게 6단계 지금 펩 스텝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펩이 장인정 시장 방망이 깎는 방망이 깎는 노인의 마음으로 이 펩을 한 거죠. 지금 이 프랑스 애들이. 이 시뮬레이션도 살짝 미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시뮬레이션도 이게 굉장히 만만한 시뮬레이션이 아니긴 한데 이게 펩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펩. 이걸 했다는 거는 대단합니다. 방망이 깎는 노인, 레이저 깎는 노인들이 훌륭합니다.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뭐 할까요? 한 줄 요약. 이거 말 많이 했는데. 결론을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아까 읽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결론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느낌상 딱 보니까. In this letter, We tackled each and every issue faced to demonstrate power-efficient room temperature, continuous wave photonic crystal nanolaser diodes integrate together with silicon photonics, namely non-radiative surface recombination, heat sinking,
optical interfacing in SOI waveguide circuitry and electrical injection. 진짜 다 한 거 진짜로 진짜로. 룸 템퍼처 되고 CW 되고 뭐 전기 펌핑이고 그다음에 실리콘 포토닉스랑 인티그레이트 됐고 논 레디에이티브 서피스 리콤비네이션도 뭐 확 줄였고 히트 싱킹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근데 옵티컬 인터페이싱 인 SOI 웨이브가이드 이런 것도 다 해결했고 그래서 하이 이피션트다. 파워 이피션트. The characteristics of our hybrid PHC nanolaser are reported in Table 1, together with that of previously demonstrated INP-based photonic crystals and hybrid small microdisc lasers. The specific electro-optical design of our structures allows the demonstration of devices with footprints less than 100 micrometer squared record wall plug and differential quantum efficiencies of 14 and 35% respectively and output powers as high as 95 microwatt. However, our major threshold current ITH appears to be 20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best PHC laser diodes reported. 그게 이제 23번 정광영 박사님 논문이죠. 그거는 5마이크로암페어인데 지금 이거 100마이크로암페어니까. A rate equation analysis shows that this relatively high ITH finds its origin in rather low QL and in a large active volume. A reduction of ITH with no impact on It D requires an improvement of the processing technology, a lowering of the cavity to waveguide coupling strength, and a diminution of the active volume. 네, 뭐 해야 될 게 더 있는데, 그러니까 efficiency에다 efficiency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threshold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프로세싱 테크놀로지를 더 임프루브 해야 되고 캐비니 투 웨이브가이드 커플링 스트렝스를 줄이고 그치 이게 커플링이 되는데도 지금 스트레시홀드가 이렇게 낮은 거야. 이건 사실 대단한 거죠. The manufacturing of our laser diodes is achieved through a top-down approach that bypasses sophisticated 3-5 regrowth steps and annealing at temperatures beyond which the CMOS backend of the line processing cannot be envisaged. 'As a result, this work paves the way in hybrid 3-5 on silicon laser technology as these PHC lasers exhibit the performance required to make the convergence of microelectronics and photonics and to imagine a new generation of complex optoelectronic circuits. Top-down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sophisticated 3-5 regrowth steps를 bypass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그냥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브가이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새로 이제 3-5를 다시 기르는 이런 거는 너무 피곤하고 이거 길렀고 웨이브가이드도 만들었고 그냥 붙였다. 뭐 이래서 지금 바이패스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켜갔다는 거죠. The annealing at temperatures beyond which the CMOS backend of the line processing cannot be envisaged. 아, 그러니까 CMOS backend에서는 견뎌내지 못. Envisaged가 뭘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거겠죠. 그런 이게 너무 높은 템퍼러처에서 하는 어닐링은 피했다는 거죠. 그것도 바이패스. 네.
As a result, this work paves the way in hybrid 3-5 on silicon layer technology as the PHC lasers exhibit the performance required to make the convergence of microelectronics and photonics to imagine a new generation of complex optoelectric circuits. 한 줄 요약. 네, 이 결론이 뭐 하여튼 대단하고 문제 다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룸 템퍼러처. CW. High efficiency. 또 뭐 있었죠? 아, 웨이브가이드 커플링. 이것도 했고 또 뭐 있었지? 아, 당연히 뭐 electrically driven. 또 뭐 있죠? 아, small footprint. small footprint, 뭐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다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high threshold예요. threshold.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암페어였나? 네. 한 가지 문제가 있고 요거만이 문제인데 뭐 그 외엔 다 해결했다. 이런 얘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팹도 뭐 솔직히 말하면 팹이 겁나 빡세지만 그래도 뭐 CMOS 백엔드랑 연결해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팹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팹은 할 게 아니지. 인간적이 겁나 빡센 거야. 할 수 있겠죠. 뭐 훌륭하신 분들이 또 하면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하라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네. 대단한 논문이었고, 네, 팹이 정말 엄청 힘든 그런 네, 훌륭한 성과를 보인 좋은 논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녕.